안녕하세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복지관에 근무했었습니다. 강당 저쪽에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할머니께서 넘어지기 시작하는 걸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 할머니 넘어지면 고관절이고 많이 다칠 텐데 하면서 저는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제 어깨 잡으세요 하면서 저는 어깨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어깨를 누르면서 엉거주춤 서 계셨는데 저는 달려간 속도와 할머니 누르는 그 힘으로 양무릎을 바닥에 콕 찌면서 양무릎이 찢어지고 어깨가 찢어져서 119가 와서 고정해서 서울 삼육병원 응급실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무릎을 동시에 수술하고 있는데 또 거기서 직장암이 또 발견됐습니다. 1차, 2차 시술을 했는데 뿌리가 너무 깊이 있다며 3차 수술은 개복도 하고 평생 장류를 쳐야지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암도 암이지만 평생 장류 찬다는 말에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 가족이 어쩔 수 없이 알지만 저는 대인관계는 이제 끝이구나. 내가 친구들하고 반갑다 하면 저한테 냄새가 안 날까 하는 마음에 병실에서 엄한 가지 생각이 들면서 극단적인 생각도 들고 정말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 삼육병원은 웃음치료 선생님이 병실을 도시면서 웃음치료에 참여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병실에 가만히 있느니 가보았습니다. 또 엉그랗게 둘러앉아서 환하게 웃는 환우들을 보고 박장대소를 하면서 막 웃더라고요. 저 환자들은 아프더만 다 맛이 저는 갔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억지로 웃는 웃음도 진짜 웃음에 90%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첫날 미소만 짓고 나왔어요. 근데 잠깐 있다 왔는데도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3차 수술은 제가 40일 후에 잡혀 있었는데 90%짜리 웃음 말고 진짜 100%짜리 웃어보자 하면서 저는 열심히 웃었습니다. 그 병원은 오전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고 저는 또 병실에서도 웃었습니다. 환우들이 많은 곳이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저는 소리 없는 웃음을 많이 즐겨 했습니다. 소리만 안 내면 되는 웃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웃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침마당에 나가서 암을 극복한 사람으로 나가서 또 제가 서울 삼육병원하고 여수양병원을 홍보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웃기 시작했는데 한 20일쯤 지났을까? 웃음치료 선생님, 제가 웃고 나니까 제몸 안에 있는 독소와 암세포가 뿅뿅뿅뿅뿅 하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기분이 들면서 몸은 새탈같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억수로 좋아집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 그러셔요. 그러시더라고요. 드디어 40일 수술을 앞두고 의사 선생님께서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암 크기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개복 안 해도 되고 장류를 안 쳐도 된다는 겁니다. 저는 장류 안 찬다는 말에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제가 양무릎을 동시에 수술했기 때문에 그 수술한 그 기간하고 또 암이 발견돼서 제가 삼육병원에 입원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제가 병원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새벽기도,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저는 그때 천주교에 다녔었거든요. 또 발마사지, 웃음치료 등등 저는 모든 프로그램을 찾아서 다녔습니다. 새벽기도에 갔는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다닐 때 신부님 말씀 위주는 아니었어요. 성당은 미사 위주였지. 내일은 또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하면서 저는 막 기다려졌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면 저 빨리 간호사님, 빨리 저부터 빨리 체온하고 혈압 재주세요. 그러고 제가 제일 먼저 4시 반부터도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듣기 시작했는데 너무 은혜롭고 꿀송이처럼 받아들일 때 저는 또 대소변을 받아는 수술하게, 직장암으로 수술하게 됐을 때 어머, 이렇게 누워있을 때 시간만 보면 목사님 말씀 시간만 보면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침상에 와상으로 누워 있으니 갈 수도 없고 간호사님이 오셔서
오셨을 때 간호사님 저희 침대체로 강당을 좀 옮겨줄 수 없나요? 간호사님하고 간호 조무사가 저 침대체로 바퀴를 풀어가지고 강당 가서 저는 누워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병원 일에 휠체어를 타고 와서 들은 사람은 있어도 침대에서 누워서 들은 사람은 저밖에 없었다고 하대요. 그렇게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저는 천주교 교리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목사님 세 분이 계시고 전도사님 두분 계시는데, 목사님 주일이나 안식일이나 또 세례나 침례나 다 같은 거죠.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하니 목사님께서는 항상 성경책을 펼치시고 제 궁금증을 풀어줬습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며 안식일 문제니 예수님도 요단강 물속에서 올라올 때 침례를 분명히 받은 거, 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할 때는 정말 천주교는 아니더라고요. 드디어 참 진리, 참 교리, 성경 말씀대로 하는 교회구나 하는 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걸어 다닐 수 있을 때는 거기 병원교회는 화요일, 금요일은 6시 50분부터 시작해요. 환우들을 상대라서 조금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납니다. 그러면 저는 시간을 보면 한 10분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 병원 주위에 36서울병원하고 중앙교회하고 SD영화학원교회로 저는 달려가서 목사님 말씀 한 절이라도 더 듣고 싶어서 뛰어가서 한자복을 입고 뛰어갔다가 또 주먹 안에 엘리베이터 탔다가 다시 뛰어서 가서 그렇게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좋든지 꿀송이처럼 받아들이고 정말 저한테는 은혜로웠습니다. 거기에서 또 웃음치료를 빠짐없이 다닐 때 저기 와서 지금 사진 찍는 하경선 선교사님을 그 웃음치료에서 만났습니다. 그 병실에 웃음치료가 방학할 때제 병실을 찾아와서 본인 간증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하 선교사님은 제가 재림교인 줄 알았대요. 웃음치료실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저는 하 선교사님이 사진을 동영상을 막 찍고 그러길래 저는 또 직원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밥을 같이 점심 제 밥이 나온 거 같이 먹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용산교회 여기 하경선 씨가 전도사님으로 있었을 때예요. 저는 약자를 해가지고 하전 그래요. 이게 하전이 본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머, 간증을 들을 때 저는 또 같이 울고 또제 간증을 또 스스럼없이 나오게 됐어요. 아, 이 사람한테는 제 진짜 엄한 거 있는 제 빨갛은 온걸 모든 걸 보여줘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신뢰감이 가더라고요. 거기서 둘이 붙잡고 울고, 침례를 제가 그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이대로 퇴원을 하면 분명히 제가 주일에 성당에 갈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당에 가면은 또 미사를 드릴 것이고, 또 죄를 지으면 고해 성사보고 또 묵주기도 할것 같아서 저 침례 받고 퇴원하겠다고, 그래서 그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삶이 저는 확 바뀌었어요. 제 유년 시절은 엄마가 학교 선생님이었고 아버지는 법대를 나오셔서 교육자 집안에 또 선생님 딸로서 또 유년 시절은 잘 보냈습니다. 7남매 저는 맏이었고, 친구들이 부러운 선생님 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엄마가 나이 40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7남매 장녀였기 때문에 동생들의 엄마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밑으로 두 살, 세 살은 엄마 얼굴도 모릅니다. 저를 엄마냥 제 가슴을 더듬고 그랬던 동생들을 키우느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저는 결혼을 안 하든지 해도 늦게 하려고 마음 먹었던 저에게 21살, 제 나이 21살, 남편 나이 23살, 서울 친구 집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서울 친구 집은 큰 집이었고 대구에 작은 집 오빠가 와 있었어요. 친구 집에 갔는데 오빠 하면서 대문 옆에 바로 문간방에 방문을 팍 여는데 오빠 하길래 저는 이렇게 쳐다보니 그문 사이에 그 청년한테 손에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인상이 책을 가까이 하는 청년이구나 하면서 첫인상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자기하고 결혼해주면 동생들 여섯 명을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또 믿었어요. 시어머님께서 보시더니 야야 너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그냥 오너라 해가지고 두 달 만에 결혼을 해서 대구로 가게 됐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다 온 그날부터 남편은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남편은 알코올 중독, 폭력, 도박, 여자관계 나쁜 거는 다 가지고 있고 성질도 급해요. 제가 첫 딸을 놓고 난 다음에 어머님께서는 야야 너희 신랑 알아줘야지 된대. 예, 세상에 대구에 여자들이 하도 많아서 여자 좀 정리하고 뭐 뛰려고 서울 큰 집에 보냈더니 내려올 때는 널 달고 내려오더구나.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아들을 제일 잘하는 게 어머니들이시잖아요. 어머니는 결혼한 아들을 생활비를 주려면 며느리인 저를 줬어요. 생활비 받는 날은 저는 그날 죽는 날이에요. 그 돈 내놓으라. 아니 반절만 가져가세요. 한 달 살 거예요. 다 내놓으라. 저는 그걸 빼앗기기 싫어서 움켜쥐면 제 힘을 다 때려가지고 힘이 없어 기절시키면 그 돈을 가져가고 또 돈 떨어지면 들어오고 그런 생활을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님은 그 다음날 와보셔요. 아들을 잘 알기 때문에 분명 그놈의 새끼 돈 다 가져갔지 그러시면서 제가 멍이 몸에 구렁이로 감아져 있는 걸 보시고 어머님은 생활비를 다시 채워줬습니다. 저는 지금 이날 평생 대중목욕탕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매일 저녁 맞기 때문에 때리면서 남편은 다른 여자들은 이러면 친정이고 처갓집도 잘 가는데 이 X는 욕도 참 잘합니다. 저는 가시나의 소리도 못하는데 이 X는 처갓집도 안 간다며 어느 날은 제가 남편이 들어오면 목소리도 커요. 동네 얼굴에서 야! 자! 하는 목소리에 저는 그 목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콩알만해지고 간이 오그라드는 그런 마음에 현관문을 열어주면 야이 뒤에는 욕이 붙습니다. 야이 년아 무릎 꿇어. 그럼 저는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누구 꼬? 그러면 기도하는 자세로 당신은 하늘이라예. 이 소리를 새벽 2시고 아침 5시고 술 깰 때까지 그 얘기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한 시간이 넘고 그러면 무릎 꿇고 있으면 쥐가 나잖아요. 쥐난 다리를 풀려고 옆으로 이러면 똑바로 안 앉아하면서 발로는 허벅지를 찾고 내가 누구꼬 그러면 하늘도 아닌 사람이 하늘이라는 소리를 한번 했으면 됐지 계속 시키는 거예요. 바로 얘기가 안 나오니 그때부터 또 때리기 주먹으로는 제 얼굴을 때려서 이빨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은 코피도 나고 좀 피가 보이니 남편은 피를 보면 더 광적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얼굴 눈을 이렇게 위로 한 번도 못 눈에는 살기가 있고 눈을 마주치지를 못하고 항상 밑에 물, 담배, 재떨이 무조건 순정하고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피가 좀 나니까 더 광적으로 저한테 가슴이 한이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엄마, 엄마 없는 년은 죽여도 된다. 그러면서 저를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제가 갈비대니 오만 뼈가 금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뼈가 조금 약하다고 골다공증 자꾸 넘어지면 금이 가고 그래요. 그런 남편을 저는 제가 암이 걸린 것도 전부 남편 탓으로 돌렸습니다. 병원에 수술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야야 네가
며느리가 아닌 딸로 생각하면 이건 아니다. 네 남매는 우리 집 장손이라 널 줄 수는 없고 네가 애들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보고 툭 치면서 야야 애들은 크면 엄마 다 찾는다. 네 나이 스물다섯 지금이라도 저놈 결혼 일찍 시키면 좀 덜할 줄 알았더니 너같이 이해심은 태평양 바다같이 넓고 순종만 하니 저놈이 더 아는구나. 네 이런 모습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니 사돈 어른 좀 불러라. 저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런 아버지한테 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안 했는데 시어머님께서는 연락을 해서 친정아버지가 내려오시게 됐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아니 이게 무슨 경우냐고 내 큰딸 자네 하나 믿고 결혼시켰는데 이제 도저히 자네 못 믿겠네 하시며 제 손을 붙잡고 올라가는 그 차창 너머에 아버지의 눈물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러고 친정에 와 있는데 애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가라 하면 저 벌써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애들을 안 준다 하는 바람에 제가 또 가면 또 우리 애들이 엄마 없는 애들이 되잖아요. 또 제가 가면 지금은 이혼도 잘하지만 그때는 그 45년 전에는 이혼하면 그 가문에 흉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가면 내 동생들이 큰 누나, 큰 언니가 이혼하고 왔다 하면 걔네들 앞길을 내가 막는 것 같아서 이 한몸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계속 참고 살았어요. 근데 애들하고 친정에 가 있으니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친정에서는 손찌검 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때 마음을 크게 먹어라 하면서 전화 오는 것도 안 바꿔줬어요. 지금같이 휴대폰이라 하면 개인적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다이얼 돌리는 거고. 근데 몇 달이 지나서 애들이 엄마가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지금은 아프기까지 한다며 본인은 처갓집에 들어가지 않을 테니 애들 얼굴만 잠깐 보여주라는 거예요. 애들이 5살, 2살 코는 이만큼 흘려가지고 엄마 하면서 달라드는데 저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인이었지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아버지는 안 잊는다는 그 말씀처럼 저는 이 시간 이후로는 너네들 손을 놓지 않으리라 하면서 그 길로 나오니 남편은 전봇대 뒤에 있었어요. 그 식구 네 식구가 나 내려와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남편은 조금 덜하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 그보다 그전보다 더했어요. 이 여자는 자식 버리고 갈 여자가 아니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지 점점 더 심했어요. 돈을 남편은 지금도 단돈 만 원도 안 벌어봅니다. 어머님 살아계실 때는 어머님이 좀 충당해 주셨고, 지금은 저와 딸이 남편 돈을 대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점점 심해져서 내가 네가 애들하고 살려면 나가서 돈을 구해오라는 겁니다. 그 추운 겨울에 저 신발도 안 신기고 바로 대문 밖에 내놓으면 저는 발이 시려워 한쪽 발로 디디고 섰다가 또그 발이 차가우면 다시 이 발로 아침이 될 때까지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애들하고 살려면 저는 항상 돈을 준비해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제가 암이 걸리기 전 60세 제가 남편 돈을 대기 위해서 쓰리잡까지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동생이 식당 하는 그 설거지도 하고 제가 또 운전을 조금 해요. 복지관 직원들이 좀 보태주고 싶어서 대리운전을 시키면 저 술판이 금방 끝날 것 같아서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침 5시까지도 그 직원이 술을 끝내지를 않아서 저는 잠을 한 시간도 못 자고 또 복지관에 다시 근무하기도 됐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암은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쉴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남편이 변하리라고는 제 생각으로는 0.000 지구 몇 바퀴를 돌아도 남편은 변하지 않을 거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도 저놈은 죽어야 저성질 버리지 무덤에 들어갈 때나 버린다. 네가 걱정된다. 그러시면서 눈을 감으셨는데 제가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에 남도 구원하는데 남편도 구원하라는 작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제가 침례받고 난 다음에 기도 폭이 좀 넓어졌어요. 그전에는 우리 가족 뭐 이렇게 내 아는 친정 이러는데 암이 걸리고 나서 침례받고 난 다음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사람 식탁에서 또 만났던 사람 아버지 저는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 아버지는 아시죠? 저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라고 남을 위해서 기도 시간이 늘어나서 남편은 저는 생각에 변하지도 않을 사람으로 생각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에도 뺐었습니다. 그럴 때 새벽 기도에 왜 남편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불쌍해 주는 거예요. 용서가 되고 회개의 눈물이 무릎을 얼마나 적시든지 저는 맞을 때 억울해서 그래, 네 언젠가는 네가 힘없고 나이 들면 힘없을 때가 있겠지. 그때 내가 이 복수는 해주리라 하면서 억울했던 눈물은 제가 흘렸지만 불쌍해서 용서가 되는 눈물은 흘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지혜니 영감은 새벽 기도에 주셨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어묵실에. 목사님, 우리 재림교회가 대구에도 있습니까? 예, 대구가 아니고 전 세계에 있고 전국에도 있고 전 세계 210몇 개국에도 우리 재단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대구에서 못 봤거든요. 그럼 우리 주소 가까운 목사님하고 연결 좀 해주세요. 목사님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만난 예수님을 남편한테 전하고 싶어요. 저는 36서울병원에 직장암으로 입원 중이고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집 주소를 가르쳐 드리면서 방문 한번 해주세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따르릉 할때첫 전화에 따르릉 할때안 받으면 난리가 나요. 제가 암 환자잖아요. 암 치료받고 오니라고 바로 못 받았는데 지금 제가 전화했잖아요. 야이, 암 걸린 건네 사정이고 내 성질 모르나. 너 전화 수술대 올라갈 때도 전화기를 들고 올라가라는 사람이었어요. 남도 암이라면 위로하고 생각해 주는데 남편은 제가 수술 세번할 동안 병원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전화에 너 이렇게 안 하던 짓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너 죽을 때다 됐나 보다. 너 그냥 죽어. 이렇게 사람 보내고 웬 목사님하고 여자들이 집에 왔는데 이건 무슨 경우냐고 막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바로 옆에 있으면 저 본인도 성당에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당도 잘안 가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침례받았다고 교회 한번 가볼래요 소리 저 평생 못했을 겁니다. 바로 주먹이 날라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전화로 분명 대구에서 서울까지 와도 한 3시간은 걸릴 것이고 3시간 동안에 우리 애들 불러놓고 또 병실이니까 큰일이야 이루어지겠나 하고 저는 용기를 내서 전화다 대고 저 목사님이 아니시고 신부님이 아니시고 목사님이시고 여자들이 아니고 집사님들인데 그분들 참 좋으신 분들이니 그분들이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야이 욕을 하면서 두번 다시 집에 못 오거라 하면서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집에 자주 가시면 안 됩니다. 가끔 가십시오. 그랬더니 가끔 가셨는데 남편이 처음에는 그렇게 거절하더만 이제 들어오락하고 뭐 이런 소리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남편은
돈을 좋아해요. 남편은 없던 도박판도 남편만 나타나면 벌어지고 또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술 뭐 소주 5병 넘게 대병에다가 막 폭탄주 타서 먹고 말술이에요. 담배도 서너 갑 이상 피우는 사람이에요. 남편한테 제가 제안을 했어요. 남편은 10일, 20일, 30일 단위로 저와 딸이 돈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돈을 보내주는 그날로 돈을 다 썼다고 또 돈을 또 보내는 거예요.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 이 돈 말고 토요일 날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만 교회 갔다 오면 제가 돈을 많이 더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야, 이 그 돈 안 받고 교회 안 간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은 돈이 급했는지 너 그 전에 교회 가면 돈 준다는 너 아직도 유효하나? 오늘 교회 갈 테니 그 돈 준비하고 있어라. 전화가 따르렁 왔어요. 교회 갔다 왔다 딸 농협 앞이니까 빨리 돈 붙이래.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씀 해주시던데요. 저는 첫날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좋았는데 뭐 내 삶 아무것도 모르겠다. 분명히 가서 맨 뒷좌석에 앉아서 그냥 헛개비가 앉아 있었던지 아무튼 시간은 때우고 왔다. 빨리 돈 내놓으래. 예, 다음부터는 거기 목사님 말씀 끝나면 그 교회는 꼭 점심을 먹거든요. 점심 먹으면 이제 목사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점심 먹은 반찬이 뭐가 나왔는지 얘기해 주면 제가 드리겠다고. 오늘은 누구 생일인지 규라고 떡이 나왔고 고기라고는 찾아봐도 없고 웬 풀떼기만 있고 싱겁어서 먹지도 않고 분명 간 거 맞지? 빨리 붙이라. 저는 계속 돈을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기 집사님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배 도중에 오늘은 남편분이 교회에 안 왔습니다는 저는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시간을 비슷하니 식사 시간까지 맞춰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돈 붙여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 오늘 그럼 반찬이 뭐던데요? 한 박자 쉬더만 저번 주하고 똑같이 나왔더라. 우리가 저번 주하고 똑같이 나올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문자까지 이건 100% 확신이 안 간 게 맞잖아요. 저는 이때 이 가슴에 인대까지 한이 있는 그 오늘 안 갔잖아요 하면서 이때 한번 고함을 질러보고 싶어서 또 돈이 아깝기도 하지만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남편이 얄미워서 고함을 지르려고 안 갔지? 큰 소리가 나오는데 여기 목에서 다시 침을 또 삼켰습니다. 제가 모르는 척하고 돈을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몇 달 동안 돈을 그렇게 받아내죠. 어느 날은 너 이제 나 교회 간다고 주는 돈 이제 안 줘도 된다. 내가 교회 안 갔는데도 네 다 주는 줄도 알고 네가 암 환자잖아. 이제 그 돈으로 네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과일도 사 먹어라. 암 걸린 건 네 사정이고 했던 사람이 이제 네 생각하라는 그 말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저는 남편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미웠고 제가 같이 가는 데는 절대로 안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 남편이 이제는 구원을 하고 싶어 이사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대구에 68년간 살았기 때문에 대구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사람이 저는 교회를 걸어서도 가고 교인들이 모여 사는 곳 전국에 알아봤습니다. 충청도 살렘 부근에 촌집을 구해서 집을 장만해놨습니다. 제가 또 암 환자고 이래서 안 갔다는 사람이 어느 날은 또 가겠다고 해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충청도로 오고 나서부터는 교회를 걸어서도 가니 대구에서는 차 타고 가다가 전화 받으면 휙 돌려가지고 교회도 안 갔는데 이제 교회 가는 게 낙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서 또 모든 사람들한테 여러 사람이 있는 것 보고 또 교회를 다니다 보니 침례받는 것도 본 모양이에요. 그리고 순담배를 못 끊는데 저랑 같이 예배드리면 중간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또 은단을 한 주먹 먹고 은단 냄새를 막 풍기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습이 저는 크게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전화가 왔습니다. 나 이제 순서가 좀 바뀌면 안 되나? 무슨 순서요? 나 술, 담배
끊고 침례 받을라 했는데 잘안 된다. 침례부터 먼저 순서가 그렇게 바뀌면 안 되겠나. 침례부터 받고 그다음에 기도하면서 술, 담배, 여자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안 되기는 뭐가 안 돼요. 바로 목사님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술, 담배, 모든 여자 관계 다 끊고 지금은 전도를 하는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청소도 1, 2, 3층 교회 청소도 하고 또 식당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도 하는 모습이 집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성령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 남편이 또 아들하고 사이가 좀안 좋아요. 우리 아들이 조금 크니까 저를 때릴 때, 아빠 뭐 잘했는데 잘못도 없는 엄마를 왜 때리냐고. 그러니 남편은 예 이놈 시끼 하면서 막탁 때리려고 하는 우리 아들을 고등학교 탁 팔목을 잡았어요. 팔목에 힘이 들어가니까 이 팔을 힘으로는 안 되겠다는 걸 남자들은 아나 보죠. 팔뚝을 턱 빼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야구방망이로 저와 남편, 아들을 같이 때렸어요. 그 길로 아들은 아버지를 스팸으로 돌려놓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하고 가까이 전화 꼭 받으라는 말 하지 마. 그러면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주 노릇은 하겠는데 하면서 나한테 강요를 했습니다. 제가 여수에 있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머리가 아파. 그러면 36서울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거라. 제가 36서울병원 응급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아예 36병원 안 갈래. 고대병원이나 성바오로병원에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만 문자가 왔어요. 서울 36병원 응급실이에요. 하고 문자가 왔길래 저는 여수요양병원에 있으면서 짐을 다 놔두고 저도 서울 36병원 응급실로 병원으로 입원하게 됐습니다. 이때 병원 안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안 만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남편도 또 입원을 시켰습니다. 남편은 3층에, 저하고 아들은 2층에. 남편한테는 아들이 입원했다는 말을 안 했어요. 아들한테는 아빠가 입원하게 됐다. 아이, 나 퇴원할랍니다. 야야, 네가 지금 검사 받았는 것도 있는데 결과 나올 때까지만 해도 좀 있으면 안 되겠나? 너정 아빠가 보기 싫으면 너 마스크로 하고 다니면은 아빠가 널못 알아볼 거야. 그러면서 저는 모든 교인들한테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중보기도의 중요성도 알고 항상 그러기 때문에 저는 3층을 병실을 돌고 있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 만났어. 저는 가슴이 얼마나 뛰든지 원무과 앞이라는 거예요. 원무과 앞이 좀 이제 시끄럽게 생겼구나 하고 3층에서 1층까지 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했는데 가서 보니 원무과 앞에 의자에 이쪽 끝에 남편은 이쪽 끝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만났느냐고 물어보니 36서울병원 그 공중 화장실이 있잖아요. 아들은 마스크를 끼고 화장실 안에서 나오고 남편은 밖에서 들어오는 문 하나 차이로 문 열다 보니까 아들이 아빠 이러 누가 아빠라 하거든. 보니까는 그래서 만났다고 아버지 아들은 피는 물보다 진한지 거기서 싸우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 내가 너 엄마 말안 들은 게 지금 후회된다. 너는 엄마 말잘 들어라. 엄마가 교회를 가자하면 가고 새벽 기도에 가자하면 가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그런 아빠가 됐습니다. 내가 또 담배를 피워봤지만 담배를 줄인다는 거는 백해무익이고 완전히 단번에 끊어라 하시면서 아들한테 그런 걸 전도하는 그런 아빠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으로 저는 모든 거를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처럼 저는 말씀과 기도와 감사로 눈만 뜨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전에는 불평불만, 뭐든지 왜 나한테만 이런지, 엄마 부모복도 없고 남편복도 없고 자식
암에 걸린 데다가 또 이렇게 천주교 개종도 해봤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모든 환우들한테 제가 간증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한 병실에 있는 환우가 5인실에 있는데, 언니, 언니가 믿는 종교가 뭐야 하면서 물을 때, 저는, 아, 나는 성당에 다니다가 지금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개종했으면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병실에 있었을 때도 94살 먹은 할머니가 제가 있는 동안에 목욕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니까는 할머니가 허리가 완전히 90도로 구겨져서 구부러져서 휴지통을 들고 항상 화장실을 갈 때도 휴지통을 밀고 다니는 할머니였어요. 저는 화장실에서 나올 때 환자복을 준비했다가 얼른 화장실에 다시 또 들어가게 해가지고 제가 아파서 수술했는데도 가서 변기에 앉혀가지고 목욕을 싹 씻겨서 그렇게 옷을 갈아입혀서 나오게 되니 그 할머니는 말을 잘 못해요. 저만 보면 제가 물이고 뭐고 막 갖다 드리고 하니까 저만 앞에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고맙다, 고맙다. 입술로는 고마워, 고마워는 그 입술을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 환우들이 세 명이 세 명하고 보호자 두 명하고 다섯 명이 그때 침례를 받고 그럴 때였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있으면 환우들이 막 보여요. 한 명이라도 영혼 구원을 하고 싶고, 눈에 제가 또 동생들 또 여섯 명도 키워봤고, 남매도 키워봤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또 남자 환우들이 오면은 우리 직원들이니 여자 집사님들은 잘 못하는 걸 저는 가까이 가서 그런 남편도 변하게 했고, 동생들도 항상 밑에는 동생 같이 보이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서 많은 환우들이 또 침례를 받고 결심도 하게 됩니다. 서울병원에서 최명수 원장님이 태어날 때는, 아니, 박진숙 전도왕 태어나면 누가 전도하는데 우리 사모들도 못하는 거 여수에 갔다가 또 바로 올라와 하시면서 하고, 또 병원에 있을 때 저는 부산에서 온 난소암 환우를 봤어요. 그 환우를 보니 막내동생 같고 얼마나 예쁘고 그러든지, 저는 기도를 좀잘 못해요. 묵주기도 하고 천주교 다닐 때. 근데 그 손을 잡고 기도를 어떻게 하게 됐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 걔가, 어? 언니가 기도했는데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언니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야지. 그런 환우를 보고 얼마나 순수하고 예쁘던지, 저는 산책하면서도 항상 예수 라디오를 틀고, 크게 틀고 다녔어요. 걔가 듣거나 안 듣거나 크게 틀어놨어요. 전날 거또그 다음날 제가 한번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듣는 줄 알았더니, 언니 그거 어저께 들은 거잖아. 그 다음 거 틀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또 침례도 받게 되고, 또 감리교회 현직 목사님 사모님이 모시게 됐어요, 병실에. 근데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 거기 여수는 사랑 나누기 시간에 간증 좀한 사람 부탁한다고 안 교장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가서 그 사모한테 내일 9시 반에 간증 좀 해주실래요? 그랬더니, 아유, 간증이 뭐예요? 내가 간증 그런 것도 모르고 한 번도 안 해봤고, 내가 여기 온지 며칠이나 된다고 그런 걸 시킵니까? 안 한다고 하길래 저는 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침례받고 이틀 만에 교회를 갔는데, 점심을 먹는데 밥 먹다가 장막부흥에 갈 거죠? 집사님들이 식당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예? 장마철에 하는 부흥이에요? 저는 그때가 8월 2일 장마철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슴의 동산회를 가게 됐는데, 간증하는 집사님이 아직 도착을 안 했다고, 그때 하 전도사님이 그때 있었거든, 용산교회. 하전하고 저하고 목사님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5분 전에 저 간증을 하러 바로 준비도 없이 바로 올라가게 됐어요. 언니 간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언니가 나한테 얘기한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 말에 또 순종이 제사보다는 낫다는 말에 제가 순종하고 바로, 저는 진짜 이틀 만에 바로 갔다고 그랬더니, 아, 예, 사모님이 순종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때 적절하게 그 순종 얘기를 했더니, 아,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모님이 순종하고 간증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퇴원을 하게 됐어요.
사모님, 제가 퇴원하기 전에 침례를 받으면 제가 축하도 해드리고 참 좋지 싶은데 좀 하면서 제가 또 권했어요. 제 간증을 잠옷실에 가서 간증을 1대1로 간증을 하고 둘이 서로 붙잡고 울고 난 다음에 침례를 결심하게 됐어요. 또 같은 방에 한 한우가 있었는데 자기는 불교에 다니면서 자기 팔뚝은 믿지 남은 절대로 종교에는 안 믿는다고 한 그 한우가 내가 야, 너 사모님하고 같이 침례받으면 쌍둥이가 되는 거야. 우리 애 둘 같은 날 태어나면 우리 호적에 쌍둥이로 올라가잖아. 지금 하늘 생명체에는 사모님하고 내 이름이 같이 올라가. 그때 언니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몰라도 언니 같지는 못하지만 그러면서 화장실에 결심을 안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제가 화장실을 똑똑 두들겼어요. 언니 들어와 같은 여자끼리인데 괜찮아 들어와 그러는데 저는 또 기다렸다가 다시 똑똑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봐봐 예수님은 밖에서 문 밖에 기다리셔. 네가 문을 열어줘야지 들어오셔. 이렇게 네가 그냥 예 하면서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돼 하면서 그랬더니 알았어 나는 언니 같지는 못하지만 해볼게 하면서 그날 동시에 또 두 사람이 같이 또 침례를 받게 되고 남자 한우들이 오면은 그 가정사를 듣다 보면은 또 제 가정사 같기도 하고 남편이 애들 둘만 키우고 오만 힘든 일을 다 했다고 그런 얘기 들면은 얼마나 남자들이 불쌍한지 그런 생각이 또 들면서 결심시키고 침례자가 저한테는 이 사람한테는 이 말이 저 사람한테는 저 말이 필요로 해가지고 항상 떠오르게 해주셔서 영혼 구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답니다. 남편이 많이 변해서 또 저한테 또 편지 쓴 것도 있고 또 자식들한테도 잘못했다는 편지도 또 쓰고 합니다. 남편을 제가 또 재림연수원을 또 데리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재림연수원에 가서 우리 재림 교육도 좀 받고 새벽 기도에 개인 기도가 들어가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 앞줄에서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리를 막 내서 막 울부짖으면서 하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개인 기도 조금 하려고 하는데 이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집중이 안 된다고 저 사람은 왜 기도실에 가든지 방에 가서지 왜 저기서 저렇게 큰 소리로 울고 그러냐고 나 여기 못 있겠다고 당장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수요일까지도 기다려봤는데 역시 그런다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저 집사님이 저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 우리는 모르지만 그 집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님의 기도를 아버지는 들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아이고 내사마 그렇게 못하겠다 니는 하든지 하면서 자기는 박성아 원장님한테 원장님 면담하고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면담을 신청했어요. 혼자 들어가실래요? 같이 들어갈까요? 같이 들어가자. 원장님 제가 뭐 사탄 마귀가 있는지 집중도 안 되고 거기는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걸 암송하고 같이 두 사람씩 붙잡고 외우는 게 있어요. 근데 남편은 앞줄을 내었는데 두 번째 둘 또 외고 나면 앞줄을 잃어버리고 그런다고 그게 스트레스였던 모양이에요. 원장님 그것도 나 외우지도 못하겠고 앞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 그 집사님 듣기를 쓰러 저는 갈랍니다 그랬더니 어르신 연세가 몇이나 됐는데요. 그래, 68세입니다. 아이고 어르신 여기 앉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그런 거 안 내어도 되고 그러면서 원장님이 다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또 안식일까지 기다리다 또 나오고 거기 재림연수원에 가가지고도 많이 남편은 좋아지고 저는 장막부인에 가가지고 이틀만 해도 간증했는데 하전이 저를 또 재림연수원으로 또 바로 보내는 거예요. 재림연수원에서 끝나자 그 캐리어 들고 또 제주도 40일 연수 또 거기 김포공항에서 또 글로 보내는 거예요. 저는 순종은 또 제가 좀 잘해요. 안 해요 못해요 이런 소리를 잘 못하고 항상 순종만 해봤기 때문에 저한테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저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판단을 설 수가 있었고 또 천주교가 아닌 우리 재림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저를 도구로 또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네, 남편이 쓴 편지도 있는데 남편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재림연수원에 목사님 말씀에 자기는 들어가서 묵상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 벌써 시작되고 자기는 아직 안 끝났는데 안 들으려고 하고 자기 기도는 마치고 싶어는 막 이러고 하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사랑스럽던지. 저는 남편 정말 미워했던 마음에 아버지 저 남편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좀 갖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참 귀엽고 또 사랑스러워요. 이거 놈은 뭐고 행은 뭔데 놈이 뭐고 놈이 이러면서 그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 형광펜으로 막 밑줄을 그으면서 읽지도 않았는데 벌써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놓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기서 찾지 말고 학교 다닐 때 S박스 버디께 노트에 적어놓고 방에 가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기다가 형광펜이 조금 있는 장을 보면 나보고 보라고 한참 안 넘기고 있어요. 그런 단순한 면을 보고는 저는 그런 남편을 변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아내에게 시집 와서 너무 고생만 시키고 호강 한번 못 시켰네.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무어라 할 말이 없네. 지은 죄 밉지만 용서하고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게. 아멘. 나쁜 짓만 일삼고 아이들 챙기지 못한 것 사과드리네. 고맙고 미안한 생각뿐이고 45년간 살아준 당신한테 미안하고 고마울 뿐이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뿐이네. 머리 숙여 사죄하오. 병 걸려 자꾸 성내고 짜증낸 건 미안하오. 내가 없더라도 아이들 잘 부탁드리고 정말 미안하오. 감사하오. 또 이제껏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 한마디 못하게 정말 후회되오. 앞으로 사는 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정호장 정호장 정수민에게 아버지가 병실에 있으면서 생각나 몇 자 적는다. 내가 너무 너희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내 멋대로 너희를 키웠다. 맞기도 많이 맞았지 용서하고 미안한 마음뿐이다. 호창아 수민아 술 담배 꼭 끊어라. 아버지의 부탁이다. 엄마 따라 교회도 잘 나가길 바란다. 술 담배 끊고 예수님 만나 새삼 살기 바란다. 아버지 술 담배 너무 오래 해서 이 큰 병 걸렸다. 꼭 술 담배 끊고 엄마랑 같이 교회 나가길 바란다. 꼭 부탁하자 꼭 그러길 바란다. 그리고 너희 엄마 불쌍한 사람이다. 아버지가 애를 너무 먹였다. 너희 둘이 엄마 잘 모셔야 한다. 알았지? 내가 못한 건 너희 둘이 잘해주고 말 잘 듣기 바란다. 앞으로 너희 둘이 하고 싶은 것 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 아래 다 해결되길 바란다. 앞으로 너희 둘이 하고 싶은 것 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 아래 다 해결되길 바란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너희한테 잘못한 것 다 잊고 용서하길 바란다. 할 말이 많으나 생각이 잘 안 난다. 이만 줄인다. 저렇게 많이 변한 남편을 변하게 해주신 또 저를 도구로 남편을 변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여기 진리의 뿔에 간다 하니 여수의 집사님이 이 예쁜 옷을 해줬어요. 선교하는데 하라고 딸이 또 손재주도 좋다고 저 입고 처음 나왔습니다. 예쁘죠? 많은 너희 눈 가서 전하라는 그 말씀처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